학교 버스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버스가 작아서 여기까지 이제 태우고 가셨는데 이제 중학교 돼서부터 학교 버스가 여기까지 안 들어와서 택시 기사님이 마을 택시가 있어서 엄청 좋지요. 그냥 이 병원 가면 이 병원 태워다 주고, 저 병원 가면 저 병원 태워다 주고, 엄청 친절하게 잘하세요. 매일 타고 다녀요. 우리 차만은. 주초 저기 다른 마을에서도 이장님들이 저기 서로 유치하려고 왜 그러냐면은 버스 타면은 노약자들이 올라내리기 힘들고 우리 학생들도 버스 타면 좀 걸어 나와서 타야 되고 마을에 가는 앞에서 출발하면은 집 앞에 딱딱 나와 있으니까 원래는 이거 안 타고 갔으면 토요일 날에도 여기 전동까지 걸어갔는데 걸어가면 30분. 이렇게 살짝 들고 찍어야 되고, 그리고 카메라를 필터를 살짝 넣어서 찍어야 돼요. 아니요, 둘다 못생겨서 안될것 같아요. 누나, 화이팅! 언니네 집을 들어간다든가 친정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열차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고춧가루인데 이것 좀 사갖고 들어오라고. 누가? 저기 노인회장님이 사소한 거 이렇게 뭐. 아, 제가 전동 언니네 집에 오는데 언니가 맨 처음에는 모르고 왔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 택시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 택시 타고 오니까 언니도 편하고 저도 너무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는 거?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아까 맛있는 것도 사다 주시던데요. 맛있는 것도 기사님. 직접 이거 목마러운데 마시면서 다니라고. 네, 너무 흔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시골에 너무 또 이런 정겨운 느낌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릅을 주시오. 고마우시죠. 아, 그렇게 말이야. 어제 내가 두릅을 따러 가는데 돼지 발자국 이만큼씩 하고만. 고사리 뭐 택시 가려고. 택시. 예. 병원이 가려고. 근데 기사님 병원은 최고요, 최고. 아주 힘든데 기사님 여기 안 나오면 목적 대모할게요. 여기서 나가서 들고 갈게요. 뭐 아들 같으지. 아들 너무 좋아. 그냥 입에 있는 것도 빼먹이고 싶으셔. 시도 고맙지요. 시에서 참 하시는 거라 고맙고 기사님을 잘 면장님이 오시잖아요. 고맙고. 항상 고맙지요. 시 저기 관계자들도 와서 뭐 불편한 거 없으시냐. 차가 잘 저기 하냐. 뭐가 필요냐 해서 오지 마을이라 우리 여기 택시가 필요하다고 해갖고 신경 써본다고 하더니 진짜 해주신 게 이게.